주위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는 의정부 자원 봉사자들을 위한 행복한 문화데이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는 CGV 태훈과 함께 자원봉사자를 위한 힐링의 시간, 행복한 문화데이를 마련했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2021년도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 특히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고생은 덕분에 CGV에서 연 4회에 거쳐서 무료 쿠폰을 제공하는 만큼 꼭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센터는 2021년 한 해 동안 수고한 우수 자원봉사자와 단체 70명을 선정해 상반기, 하반기 총 4회 영화 관람을 선물합니다. 이날은 관람 첫날로 봉사자들과 함께 CGV와의 업무 협약을 맺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저희도 너무 기쁜 마음이고 무엇보다 이제 자원봉사센터 인력들의 이제 많은 참여와 그리고 더 발전된 모습을 기원하고자 뭐 이런 프로모션을 제휴하게 되었습니다. CGV는 상호 협약을 통해 영화관 대관 외에도 센터 봉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쿠폰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1년 동안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다가 봉사센터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봉사자들이 서로 모여서 인사도 하고 반갑게 맞이하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영화 감상을 통해 이웃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70명의 귀한 마음들이 즐겁고 편안한 휴식으로 보상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지역사회와 자원봉사 활동,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